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요시라고 하고요. 그 인천에서 왔어요. 어, 저도 인천에요. 나도. 그냥 인천에서 왔고 그 이 그룹을 그냥 동영상을 많이 봤었거든요. 1회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아, 1회부터 오셨어요? 아, 네. 1회부터 오신 거예요? 아, 1회부터 쭉 봤거든요. 제가 시청을 하면서 아, 나도 가고 싶다 하는데 이제 좀 두려움도 있고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변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좀 많은 피드백도 받으면서 좀 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제가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고향 북한에서 그럼 탈북? 네네네. 네. 언제 그럼 탈북하셨어요? 그 개인정보는 안 돼요? 네, 아. 얘기 안 하고 아무튼 북한에서 오신 그것만 밝히시고 아. 그래 그럼 밝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집단에서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문화 차이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면 보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돌려 말할 줄 얘기를 잘 못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닉네임이 역시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잘 입에 올리기 쉽게 해서 좀 많은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닉네임은 그래서 조금 쉽게 불러주려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네. 한국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 한국분이신데 탈북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떤 거를 연습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표현할 때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떨리고 싸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해놓고 시원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창피함? 그분을 다시 만나서 하는 게 창피하고 그대가 잘 알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 조금 많이 연습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취지 그래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세요 뭐 자세한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북에서 오신 것만 얘기하기로 했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뭐 이런 거라도 물어보세요 그럼 여신님 공개집단 오는데 공개되는 거 말고 또 다른 두려운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공개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갈등이라면 이제 크게 아 나도 저런 갈등에 좀 참여하고 싶다 그 나중에는 보면 그게 되게 다 이렇게 좋게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고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로망이었어요. 오고 싶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영상 중에 기억 나는 거 있으세요? 그 별기민지 남자분이 한번 쿨 이렇게 갈등하는 것 같거든요. 책상 쳐는 거요? 네. 아, 아, 우리 집단 시그니처 영상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많이 차분해지고 이제 자기 표현을 다 이렇게 감정이 아닌 이렇게 잘 조목조목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저런 갈등을 꼭 겪어야만이
그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좀 어쨌든 다 좋게 보였어요. 저는 그런 갈등도 다 좋게 보였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 더 좋게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고 이제. 혹시 당근님 생각은 안 나세요? 당근님도 갈등 좀 했는데.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이제 하는 게 되게 아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쵸. 다른 분들 상대적으로 위협감을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집단은 우연히 이제 제가 소통에 대한 갈등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위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유튜브에서 소통하려는 거. 근데 왜 공개 집단으로 오셨어요? 공개가 아닌 집단들도 있잖아요. 아 비영도 제가 좀 예 그리고 이제 아니면 비용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바로 이제 갈등 안 하고 이제 공개 안 되는 쪽으로 바뀌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일 때문에 워낙 멀리니까 예, 평일에 일도 하고 이제 평일 저녁에도 오시면 너무 늦게 끝나고 예전 올해 초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집단 문의를 하셔서 제가 초에? 거의 한 몇 개월, 10개월 만에? 1년을 고민하셨네. 근데 신청은 사실은 공개집단 신청을 한 두세 달 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쉬고 있을 때여서 지금 오셨죠.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세요? 여신님은 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소개하고 했는데 처음에 좀 떨렸었거든요. 어떻게 뭐부터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왜 왔는지 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이제 질문을 받고 싶다? 이제 내가 어떻게 말이 제가 이제 저의 패턴을 많이 봤죠.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저의 패턴을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대답만 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소통할 때 계속 끌려다니는 예, 그냥 대답만 해버리는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떻게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을 어떻게 얘기를 드리지 난감한 그게 북한에 계실 때랑 여기 계실 때랑 좀 달라지신 면이세요? 아니면은 원래 좀 성향이 그러셨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주로 대답하는 게 북한에 계실 때나 여기 계실 때 좀 환경 때문에 달라지신 거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성향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내 생각을 뭐 그 생각을 일단은 다 정지를 시키고 그런 체제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이제 그 결과만 대답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생각을 그게 아마 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이북이란 표현이랑 북한이란 표현은 차이가 있나요? 지금 좀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는 게 좀 많이 두렵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는 극복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부르던 저렇게 부르던 의미의 차이는 있나요 그게? 아니 그래 입에 쉽게 얼리기 쉽게 편한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런 거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그 단어 쓰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드셨어요? 부끄러졌겠다. 그죠. 괜찮아 하는 말 이게 일 없어. 일 없어. 그죠. 그 이제 저희도 이제 괜찮아 그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려하는 얘긴데 그게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점들? 지금 다른 또 다른 뭐 문화 차이 같은 거 겪으신 거 있으세요? 문화 차이. 아 지금 잘 떠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 그러면. 그 스플링 보시면서 어땠어요? 영상에서? 왜 나야? 아니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들었거든. 장점이 스플링은 편안하게 네.
여신님 입장에서는 좀 아 우리 스타일이다. 네네. 아 저 이 스타일이요? 저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못 들었으니까. 유다스님은 조금 불편하다. 다가가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는지. 미국 스타일 아니죠, 저기는 좀. 미국 스타일이 아니, 그거보다도 저희 아빠하고 조금 억울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빠 비슷한 아빠가 되는데. 그 신동 아빠하고 조금 억울해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할 때도 잠깐 통화했는데, 아, 딱딱하다. 그 다음에. 아버지 깜깜하셨구나. 문자도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와서 좀. 관계를 좀 많이 꺾어서 싶다, 저렇게 불편한 사람으로 관계되고. 그래요.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 사람들 오기 전에 자리 한번 정리할게요. 두 명 더 와야 되죠? 담님이 옆으로 한 가고. 두명 오면 되나? 사랑님이랑 귤? 나나님은 못 오나? 온다고 했는데 연락 해볼까요? 연락 안 해봤어. 아, 아침에 연락 안 해봤어. 네, 그냥 어렵고 했지 싶어. 그래. 그래, 뭐 사랑님 종결액인데 사랑님 오기 전에 하실 얘기 되죠. 세 명이 어떻게 지냈어? 물어봐도 될까요? 8월부터 저희가 좀 약간 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되게 좀 뭐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 와이프네 외할머니랑 지금 같이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 비슷한 걸 하게 됐어요. 할머니네 집으로. 외할머니? 와이프 쪽 외할머니.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셔서 좀 약간 연로 하신데 약간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세 식구가 글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서 8월부터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되게 정신없고 좀 원래 장모님이 돌보셨잖아. 근데 장모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요양도사님이 계시긴 했는데 이제 거의 360을 이렇게 상주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좀 들어가면 어떻겠니 해서 제안을 하셔서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본인 집 두고 이사를 다시 갔다고? 네, 근데 주말에는 약간 본 집에 와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주중에는 계속 그 집에 갔다 왔다 하고 있어요. 출퇴근. 피곤한 것도 있고. 동네에서 화곡동이거든요. 근데 또 갔는데 뭐 이것저것 뭐 세팅하는 거랑 뭐 할머니랑 근데 또 주차 시비도 이웃 사람들은 바쁘고 구청 민원 계속 막 없다 막 이래저래 막 바쁜 일들이. 애기 이제 유치원도 그쪽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정신없어. 아직도 적응이 딱 안 된 거야? 그 지역에? 얼추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유치원 알아보는 이제 그쪽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거랑 건강검진 했는데 조금 외할머니 조직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외할머니? 저 뭐? 갑상선에 무슨 결절이 있다고 뭐 받아보라고 내 머리도 받으러 저도 건강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절은 뭐야? 혹이 있다던데. 아, 오. 또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쵸. 근데 아 이게 약간 제가 계속 좀 불편했던 게 생각 집사람들이 생각은 아는데 막 상트 막 밴드 글도 못 올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연락도 좀 약간 좀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잘 지내나? 잘 지내겠지 않나? 혼자하고 그래서 집단 오면서 약간 좀 불편했어요. 약간 긴장되고 약간 와, 연락 안 했다 뭐라 하면 어떡하지? 약간 진짜 연애병 많이 못 고쳤구나. 서로 연락 안 했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계속 뭐 안부를 글을 올렸는데 본인만 안 올렸으면 그렇지만 뭐 누가 안부라고 아니 그냥 뭐 어떻게 타면 어떻게 바뀌나 그렇지만 그래.
그래서 세종님 되게 저 팟캐스트 한번 바로 댓글 달아주고 나서 난 되게 놀랐었는데. 아, 듣다 갑자기 끊겨가지고 내 이어폰이 고장났어. 아,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올린지 바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세 명이랑 밝히셔가지고 되게 반갑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냥 올렸다가 지우고 저번에 댓글에 저기 그거 안 밝혔다고 했었잖아요. 그 생각나. 과거 열고 새벽. 맞아. 맞아. 어떤 분이 이런 걸 이러기까지 듣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나였어. 그래서 되게 막 관심 많이 갖고 계시구나, 지금. 썼다가 이제 운석이 되려고. 아차차.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성대결제. 모르겠어요. 근데 올 게 왔다니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그 아버지 쪽이 다 좀 뭐야? 갑상선 쪽이 안 좋아요. 갑상선은 아닌데 뭐 중조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집 쪽 남자들이 약간 좀 단명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니 무엇이야? 무엇? 옛날 어르신들 다 일찍 돌아가요. 우리 아버지도 황금천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약간 7년 주기고 있어. 우리 가문에 저주가 있어. 저주까지? 아니 근데 확실히 저 단골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약골기 짓는 것 같아요. 나한테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되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스플링 저 궁금했어요? 아까 물어보라잖아요. 어떻게 지냈냐고. 어? 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잘 지냈나 했는데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 왜? 궁금해서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 나서 기분이 나빠. 아 진짜? 왜요? 어떤 게 기분이 나빠? 어? 어떤 게 기분이 나빠? 아니 약간 항상 좀 뭔가 특별한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해. 아 인정. 주목받고 싶어. 뭐 그냥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너? 그럼 파란님 공결 얘기 해야지. 벌써 하나요? 좀 어때? 아 힘들어 죽겠네. 집단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어? 생활이? 생활이? 아니 생활이라기보다는 뭐 집단 하면서는 약간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좀 뭐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하고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아. 일을 시작하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와 그게 좀 그게 좀 슬픈 것 같아.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랑은 좀 어때? 아 뭐? 같이 사는 사람이랑요? 어 동거인이야? 열심히 살고 있죠 뭐. 어 아니 집단 전으로 돌아왔다니까. 옛날에는 평소에 얘기도 못하다가 빵 터지고 막 뒤집어 엎고 아,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집단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되게 막 시시콜콜한 감정 같은 거 사소한 것도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아 그럴 여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은 좀 그런 걸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그런 걸 나누지 못하는 게? 네. 일이 너무 바쁘네. 일이 어떻게 스케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이 바뀐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이? 아니 원래 그때 그랬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워낙에 힘들어요. 사람 다루는 일이라서 관리하는 일이라서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그런 게 있었죠. 하는 일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을 잘 아시겠는데 플렉스 했었잖아요. 쿠팡 플렉스 주말에. 아, 저 플렉스 러쉬 하거든요. 러쉬는 뭐? 어시스턴트. 러쉬? 그 가면 일감 주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저랑 배민 했어가지고. 아 배민 했었어요? 다르구나. 약간 업무 지시는 그 위에 회사 정규직한테 받고 관리하는 거는 일반 플렉서니까 사실은 그런 규율이 안 먹히고 실현을 안 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껴갖고 이거 매니지하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거를 위에 뭐 임원진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먹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딱 던져놓고 쪼기만 하고 중간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일 나이 많은 선임이 서른 살이에요. 저는 띠동갑이긴 하고 어쨌든 나이 차도 있고 또 막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선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선임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거? 하루에 뭐 밥을 한 끼 먹는다 뭐 그런 거? 한 끼?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퇴근하고 먹고? 맞아. 퇴근을 밤 새벽에 퇴근하면 뭐 12시? 하루 몇 시 정도? 빨리 끝나는 날은 그러니까 주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데 빨리 끝나는 날은 집에 가면 8시, 9시 정도 되고 거기 이제 밥 먹고 늦게 끝나면은 12시, 집에 가서 밥 먹고 벌이는 괜찮아? 수입은 그런 지금 수입은 그동안 일해서 번호 중에 제일 많이 벌긴 하는데 됐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한 100만 원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만하자 일할 나도 3년면 30만 원씩 받고 싶어 얼마? 미쳤어? 아 그래갖고 되게 아 그런 거 뭐라 그래 좀 그런 게 좀 슬픈 거 같아 여유가 없어져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서 슬프다고? 그 뭔가 퇴근하면은 보라 떨어지고 쉬는 날도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집에서 잠만 자고 쉬고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이 평화롭겠는데? 평화롭죠. 그렇지. 평화롭지. 제일 좋은 거야. 아니 그럼 그쪽 집단은 해? 장사는? 안 해. 못해요. 일 어. 시작하고. 아, 그래?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아 그래. 아내분만 오셔. 아내분을 통해 우리 파라님 소식을 매주 업데이트 하지. 집단 처음 얘기부터 좀 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처음 얘기? 사실은 오기 전에 와서 좀 얘기를 좀 정리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막 되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 뭔가 계속 집단 내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집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준비하지 말고 와서 그냥 보고 너를 보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자 이런 생각을 일부러 좀 하고 왔고 쉬러 왔구만 그래 쉬고 나 쉬면서 얘기해봐 일단 처음에 어떻게 알고 왔지? 다시 아 처음에 다시 물어야 하잖아 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물어보면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그 전진상에서 화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네, 잠깐 누군지 기억 안 나지만 한 네 명에서 그룹 약간 뭐 그런 거 코칭 같은 거 했고 전진상? 전진상이라고 소개 좀 해줘 전진상 잘 모르는데 전진상 병동성당에서 했잖아 맞아 맞아 그 병동성당에서 거기서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수녀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셔 되게 유명해 거기도 그룹이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우리랑 좀 다르지만 거기서 했는데 뭔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 코칭 하신 분한테 집단 상담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상담 대학원 준비했을 때였으니까 들으면서 집단 상담 추천하길래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검색했는데 마침 느닷이 이게 이번 주 당장 그 주 그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무료로 공개지만 공개하는 조건이 괜찮으면 해라 해갖고 일단 신청하고 근데 마침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와서 됐다 그래갖고
해갖고 참여하고 그때부터 이제 1회급 때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전진상도 직단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코칭해주셨던 분이 그 세션 끝나고 반년인가 유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어갖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오시기 전에 잠깐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막차를 탔구만. 그러니까 그치. 그러다가 시작하게 됐어. 우리 좋았지. 은인이다 뭐 유럽 가신 분이. 아 그때 그분 이야기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정신분석적인 얘기긴 한데 막 되게 누가 되게 불편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했더니 되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라고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해갖고 뭔 개소리야 막 했었는데 그게 알도 나가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직 물어보지 못했거든. 어쨌든 그래갖고 시작하게 됐고. 근데 집단하다가 많이 힘들었잖아. 나는 근데 파랑님이 중간에 안 도망갔잖아.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 안 도망갔다고? 어. 중간에 사람들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화낼 일도 많았는데 화야 뭐 맨날 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제일 고참인데 오랫동안 했던 게 어떤 것 때문에 좀 가능했을까? 아 그만 도망가지 않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한 거야?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힘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밖에서는 관계가 끝나는 걸로 그냥 아사리가 돼버리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뭐 그 당사자하고 발생했던 당사자하고 관계가 끝나더라도 다른 집단원들이 그걸 보고 사실은 그런 모습 보고도 계속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파랑님이 좋다라거나 그렇게 계속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쵸. 갈등 당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갈등하면서 뭐 끝난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근데 끝난 관계보다는 안 끝난 관계가 좀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끝난 관계는 밖에서 워낙에 좀 계속 겪어봤던 일이기도 하고 밖에서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니까 더 큰 더 힘들기도 한데 근데 그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 그거 딱 하나만 있어갖고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집단에서 좀 제 얘기를 시작하고 좀 솔직하고 좀 자연스럽게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 스플 또 PR을 좀 해줘야지. 스플하고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뭔가 좀 매력이 진짜 언제 나오나 했다. 매력이 진짜 막 아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되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 제 스스로는. 그게 제일 싸우는데도 그치 싸우는데 어떻게 막 든든한 내 편 그래서 항상 뭐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수는 없는데 의견이 다르긴 한데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서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뭔가 생각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받는 느낌? 수용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 내가 집단에서도 사실은 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설사 수풀이 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 그러지 마라 똑같이 또 갈등한다고 하더라도 또 얘기하다 보면은 내 어떤 일을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해받고 수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사실 힘들어도 사실 예전에는 집단 끝나고 바로 개인 상담을 했었으니까 또 회계 끝나고 회계에서 있었던 거 얘기하거나 힘들었던 거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제일 많이 컸던 것 같고 그거 외로 플러스적인 처음 얘기했던 것들 그래. 갈등 당사자 때문에 힘들지만 다른 집단원들 중에 나를 여전히 뭐
여전히 좋아해주고 계속 관계하고 싶어하고. 저거 볼게. 사회생활 하면은 참 그런 거 확인하기 어렵잖아. 사람들 둘이 갈등하면 다 피하지. 그렇지. 옆에서 막 네. 내 생각은 이랬다 이랬다 얘기를 다 못하니까. 밖에서는 뭐 지금도 이러는데 그 되게 양아치 같은 선임이 하나 있어요. 눈빛이 지금 바뀌었다. 아, 살기가 죽어버리고 싶은 선임이 있어요. 근데 두 번이나 싸웠어요. 일을 안 해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 선임이랑 두 번 정도 싸우고 딱 느낀 게 아. 뭔가 내 속에 뭔가 내가 바뀌거나 상대방이 바뀌거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나는 내가 어쨌든 내가 얘기할까 하고 상대방 모습 보면 나도 뭐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바뀌고 상대방도 내가 힘든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요지 부동이더라고. 뭐. 아유. 아,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최근에. 이미 그, 약간 좀 무기력한 상태라 그랬더라. 아. 3년 동안 일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갖고 막 일 그만두려고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네, 딱 보면은. 하고 되게 그게, 아, 참, 좀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파랑님이 분노는 많지만 비교적 유연한 편이야. 저요? 본인이 화내고 싸우고 나서 또 사과하고 얘기하긴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사실 집단은 유연하지 못하면 오래 못해. 응? 내가 유연한가? 유연해. 유연하지. 화만 좀 빠져 유연해. 화낼 때 이제. 아 근데 이게 아 뭐라 그래야 돼? 이 친구랑 싸우고 나서 진짜 크게 싸워서. 아, 내가 안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종교력인데 좀 바뀌었다 그러자. 어? 왜 자꾸 안 바뀌었던 얘기를 하니? 안 바뀌긴 본인이 그러고 나서 옛날 같으면 때려쳤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때려치면 안 돼. 결혼을, 누구 때문에 했나? 가장 중요한 건데. 아, 그래도 내가 책임감을 있는 거 같아. 지풀이 없어도 책임감을 있어. 아이, 그럼 됐어. 그래서 들어와서 이름 그건 못 듣겠더라. 아니 그럼. 근데 아마 그래서 요새 그 제이님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화풀이를 막 집에 가서 엄청 하거든요. 선임 욕을 엄청 하거든요. 우리가 잘 버텨주고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한다더라. 뭐 어쨌든 내 얘기를 안 한다더라. 그래갖고 요새 집단하면서 진짜 집단하게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되게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내 속에 막 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고 참지 못하고 어쨌든 표현해야 하는 약간의 그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미치겠네 막 이런 거가 사라지진 않는구나. 그래 그렇지. 되게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그 분노가 사라지길 바랬던 거야? 그건 욕심이야. 욕심이야. 절에 들어갔어야 돼요. 절에 들어가서 미쳤겠지. 아니 파랑님 집단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난 괴물이다.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본인이. 맞아.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변한 거지. 사실 다른 부분 달라진 부분도 그럼. 있어. 여기 와서 사실은 처음 왔을 때 그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아 누구하고도 관계 못하고 다 떠나니까. 맞아 그래. 그리고 결혼을 생각도 안 한다고 했는데 결혼도 했고 우리를 좋아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야, 우리는. 좀 가기 전에 좀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가라. 아, 계속 진짜 안 변했다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해, 진짜. 아니, 1대1 피드백 하기 전에 하실 얘기들 하세요. 10시부터는 1대1 피드백 할 거예요.
뭔가 듣는데 약간 어른 같은 느낌이 그래. 뭐 아버지랑 다 비슷하진 않겠지만 뭔가 아 이제 뭔가 아버지 칸 가장 된 것 같다. 뭔가 든든한 것 같다. 든든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화가 막 났다고 하지만 그런 어른들이 많지 않나. 그럼. 그런 사람들 것 같은 사람.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착 찾아서 이렇게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집단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 세상에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 그래. 파랑이 같은 사람은 괴물 추려도 느껴. 순수한 사람이지. 순수한 사람. 여신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제 오렌테이션을 물어봤거든. 오늘 파랑님 아시죠? 파랑님 동결해요. 파랑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셨던 얘기가 있거든. 좀 어떠세요? 그 얘기를 좀 하시고 파랑님 직접 보니까 좀 어떤지. 제가 파랑님을 봤을 때 느낌은 아, 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제 파랑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화될 수 있겠다. 이런 솔직한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를 통해서요? 예, 그 제가 영상을 많이 이제 잘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지금의 그 제가 영상하고 봤을 때 모습은 확연하게 이제 부드러워졌고 지금 화났던 상황을 얘기하시는데도 일단 말은 이성적으로 이제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지금 얘기를 잘 하시는구나 이제 어쨌든 기대도 많고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왔지만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예, 좀 기대가 많고 좀 보기 좋네요. 됐죠? 나 분량 뽑았어. 좀 어떠셨어요? 영상 보시면서 딱 등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까 파랑님 못 들었으니까 여신님 모습이 어떤지 잠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막 그게 그 사실적인 걸 계속 밝히려고 상대하고 계속 이렇게 따지는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억울하다면 그 감정보다도 상황,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사실이 옳나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물도 없고 쟤는 곧 모난 돌 같다는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주변에서 그런 근데 저를 딱 보는 것 같았어요. 제일 초기에 이렇게 집단을 하는 것 같을 때 근데 점차적으로 유연해지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다가 네, 여기 오면 무조건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고 지금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드러워졌다 저는 그렇게 그래, 1회부터 보셨대, 1회부터. 진짜요? 2시간 풀영상을 다 보셨대. 와, 그거 고역인데. 나도 다시 봐도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오셨어요. 저도 그냥 이제 정결하신다 하니까 그런 설마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사람님이랑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진정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리를 하신다 하니까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공개집단에 터질 때가 있네. 파랑 가야지. 좀 약간 시그니처지. 파랑 공개집단 시그니처 올드하지 않지. 파랑도 가고 열매도 가고. 아니 여기 오는데 봉사를 막 하더라고. 범소리 하나 둘 아 아 그래 그래 여기 네, 네. 저쪽에서 산성초등학교 쪽에 아 맞아 맞아 아, 되게 기분이 묘해. 아 나도 오늘 종결핵인데 그래 내가 나가야지 일단 잘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 뭐 저기 주인공 어 주인공 비슷하니까 그 여신님이라고 하셨네. 여신. 근데 왜 여시예요? 그냥 입에 올리기 쉽게
이렇게 이제 그래야만 내가 피드백도 많이 이제 부르기 쉬워서 이제 닉네임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다른 이민 없어요? 네. 아니 집단 참여하시려고 북한에서 오셨어? 아 진짜요? 홍보가 대단하다. 아니 북한 예탈 주민이세요? 아 정말요? 어, 반갑습니다. 어, 저 전혀 몰랐네요. 반갑네요. 모자라. 요즘에 화가 많으신 거죠? 좀. 맞아요. 억울한 거. 억울하? 제가 저도 그런데 네, 억울함? 지금 저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집단 시작할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막 표현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한 게 많아서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옛날에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막 같이 묻어갖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감정이 오버돼갖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러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되게 편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신님 얘기 들으니까 제 모습이랑 닮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좀 저랑 닮은 분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도 여기 그냥 계속 좀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생기고 좀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표현하면서 되게 힘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집단하면서도 뭐 든든한 아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도 제가 어떤 막 화내거나 이런 욕하고 이런 모습 보였을 때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회기도 있어요. 맞고 사실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뭔가 진짜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집단 원분하게 관계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프라고 해서 개인 상담이 있었고 그런 순간이 있어도 좀 한번 좀 계속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노력하라는 얘기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루에 많이 했었지. 하루에 많이 싫은데 그 집도 멀잖아. 아 그렇지 집도 먼데 옛날에 더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 걸렸나? 잘 오셨습니다. 순간 이제 조금 두려워지는 이런 마음도 이제 확 들었어요. 얘기 가운데 그 조금 내 표현이 하나도 없고 이 과정에서 좀 혼자라는 이런 감정도 있었다. 그 저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만 했잖아요. 느끼신 감정을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그 상황이 버틸 수 있을까? 조금 이런 두려움을 갖고 오면서 모르려는지 꽂혀야지 내가 그걸 많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두려움이 있을까? 제 경험상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게 제 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기도 한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좀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 이런 부분까지도 약간 제가 그런 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되게 좀 서운하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그때 그 상대방의 반응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표현했을 때 어쨌든 되게 좀 이해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친구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많이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일단은 여기 유다심님이랑 스프님 계시니까 두 분한테 힘들 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좀 힘들 때 좀 이야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공 같은 남겨주는 기분. 주인공 같은? 네, 네 주인공 같은.
하실 얘기가 없으세요? 일단은 피드백 할까? 혹은 파랑이 엄마 하고 싶은 얘기 없어서 이렇게? 저요? 응. 아니 그 마지막에 저번에 마지막에 하고 나서 208회 때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 나 없이 둘이 싸우지 않았나? 진짜? 아, 아 그때 아 그때 기분 되게 더러웠어. 죽바다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마저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막 기분도 안 좋고 왜 저러지? 이랬었는데 집단하면서 나뭇잎에 대해서 느끼는 제가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차갑다, 그래서 서운하다, 뭔가 늘 아쉽다.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표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신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 그래요? 영상에서 날 보고 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되게 막 기분도 안 좋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나뭇잎의 모습이 되게 내가 그동안 바랬던 모습인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사실은 뭔가 좀 나누고 싶고 그게 뭐 불편한 거든 좋은 거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생각 못 들어가고 오늘 뒤늦게 그냥 좋았던 거구나 내가 바랬던 거네 근데 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을까? 그걸 본인한테 풀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없고 사실은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영상도 요새는 돌려보진 않으니까 나중에 왜 그랬지? 한 번도 물어보고 그래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사실은 좀 잊고 있었어. 미안하다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엄청 울었던 것 같은데 아 이래가지고 울었나? 기억도 안 나. 그때 막 밤님도 막 얘기했잖아. 그쵸. 상가상 한참 안 좋을 때라서 그거 생각나가지고 울었었고 누구나 왜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좋은 일이야. 그래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좋은 증거야. 이게 되게 많이 변했다는 것 같아요. 옛날 파랑님이었다면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그 감정 기억하고 가져와서 다 기억하지. 내가 왜 내가 하고 잊어버릴 말까지 기억해서 진짜 다시 몇 번 불려보고 복귀하고 내 마음이 넓어서 다 담아두거든. 아니 요새는 사실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늘어서 그래 그런 게 큰 것 같아. 그래 이런 파랑님도 좋다. 그럼 아,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한 거야. 아, 주변 사람들이 그런가? 그럼 그래 그런 생각 못 해봐.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뭘 없어 보여서 좀 무기력 좀 무기력 약간 무기력하다 보니까 왜 마음에 안 드냐? 약간 그런 무기력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운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라 뭔가 사실 뭘 같이 막 사실은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게 이어지니까 아 거기에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파라님 지금 몇 살이지? 43살. 내가 본인 나이 때 공개집단 시작한 거야. 아 그래요? 43살?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토요일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런가? 지랄을 해라. 아 나는 힘들다. 아 그래요? 당연히 힘들지. 토요일 아침부터. 근데 나뭇잎은 이게 일이잖아요. 어? 이게 일이잖아. 다른 날에도 일하잖아. 다른 날에도? 어. 아 본인 뭐 일을 가서 막 신나서 일하니? 거기는 일 종류가 사실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일이니까 나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르기도 한데.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들어 다. 이게 좀 진짜 연관이 있어. 에너지가 많이 빠져. 좀 나이 들어서 보니 그런 것도 있어. 물론 이제 결혼하고 막 본격적으로 일하니까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점점 아마 좀 적응해야 돼. 이게 내가 좀 이렇게 꺾이는구나. 그게 약간 요새 꺾이는구나 뭔가 표현이 좀 아직 안 꺾였어. 꺾이고 싶지 않다. 꺾이는 거 뭔가 힘드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쉬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로. 근데 결혼하면 그게 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잖아. 일요일도 사실은 교회 가야 되고 사실은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막 스트레스 쌓는데 약간 해소가 안 되는 느낌. 다음 패턴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그냥 나무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려신님이 좀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좀 그것도 좀 힘들고. 아, 요새 다시 쉬는 날에 게임 하고 있어요. 롤 좀 해도 돼? 쉬는 날에 게임 야 죽어라! 선생님 생각하면서 예시해 죽어. 근데 그거 집사람이 그 제이님이 또 게임하냐고 엄청 싫어해. 맨날 지는 거 왜 먹어줬냐고 하냐고 이기지 못하니까 저갖고 스트레스 받고 으흐 뭐야 이거. 그래, 1대1 퀴즈를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랑님한테 하시고 파랑님도 이어서 곧바로 그분한테 할 얘기 마지막으로. 뭔가 아쉽긴 한데 또 잘 되고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집단하면서 친해져서 파랑님과 친해져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집단 한 것 중에 이제 좋은 걸 뽑으라고 파랑님과 친해져서 감동인데. 아 그래? 그리고 아까 여신님한테 뭐 집단하면서 외로울 때도 많고 뭐 힘들 때도 많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나도 그런 적도 있지만 그때 파랑님이 나한테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 도움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무지도 좀 하게 됐고 알게 됐고 상대방, 사소한 거 상대방 마음 이런 거 아는 것도 재밌고 좋다 하는데 나도 그걸 파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던 것 같아서 좀 파랑님이 그 집단을 하면서 좀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 잘 가라 이런 마음이었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계속해도 좋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뭐 좋게 나가는 거니까 딱 붙잡고 싶지는 않더라고. 좋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좋게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다시 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 되면. 근데 또 막상 이게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그만둔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드디어 그만 해방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당근님 그 가장 힘들 때 되게 든든 했고 그리고 집단 와서 나를 알게 돼서 그게 제일 수학인 것 같다는 얘기도 분들이 되게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어. 기분이 좋군. 성과가 있었어. 난 당근님이랑 관계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마냥 털털하기만 하고 좀 무심해 보였었는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모습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근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되게 털털하기도 하고 마음에 가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라는 것 같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는 당근님은
되게 난 되게 섬세하다고 느껴요. 당근이 섬세한 그런 모브 쓰면 난 좋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좀 털털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내색하거나 표현하진 않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처음엔 아쉬웠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당근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틈만 나면은 밥 먹으러 가자고 했고 같이 얘기하자고 한 것도 당근님하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나는 좋으니까 잘 맞는다고 느끼고 되게 아쉬워요. 더 이렇게 좀 뭔가 일부러 막 시간 내서 만나지 않는 한 사실 집단은 이게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오면은 자연스럽게 얼굴 보게 되고 얘기 나누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고 이게 되는데 집단 떠나면은 사실 이제 진짜 집단 할 때만큼 자주 보기 힘들 테니까 내가 좀 기대되는 것도 있어. 그냥 집단에서는 못 보지만 그냥 앞으로 쭉 볼 것 같고 자주 종종 못 보지만 가끔 연락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소식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막 이때를 회상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늙어가면서 좀 아 같이 이렇게 뭐 옛날에 있었던 추억도 얘기하고 같이 늙어가고 이런 것도 막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것도 좀 기대해요. 영종도 MT 가능한가? 아, 너로 많이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너 멀어 집에서. 영종도? 예. 네. 차가 내가 없으니까. 아, 그래 그래. 집사람이랑 같이 가기에 그래. 가깝지 않아. 와, 영종도 내가 차 빌려줄게. 차 빌려준다고? 가겠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아쉬워요. 아쉽고. 근데 되게 좋았어. 나는 당근님하고 있으면서 늘 좀 되게 뭐라 그래야지?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 되게. 그래서 사실은 당근님하고 집단 끝나고 통화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했어.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즐겁게 통화를 하냐고. 잘못했네. 잘못했어. 연애할 때? 언니분이랑 같이 와. 그래. 그럼 가야지. 자, 얼른들 하세요. 뒤에 갈수록 시간이 없어져요.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아쉬워요. 사랑이 가는 게. 사랑이 졸업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파랑이와 관계를 그렇게 많이 못해보고 얘기 많이 못 나눠본 게 좀 아쉽고 같은 시간 많이 못 나눠봐서 좀 그게 아쉬워가지고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파랑이도 그 억지로 이렇게 회사 이것 때문에 가게 된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쉽고 근데 되게 저는 다른 집단원들이 나갈 때는 정말 뭔가 이별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파랑이 종결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또 지내다가 어딘가에서 또 만나겠지? 혹은 아니면 파랑이 또 이제 스케줄이 괜찮아지면 또 공개적으로 다시 올 수도 있겠지?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크게 뭐 슬프거나 막 이런 마음은 안 들고 되게 뭔가 잘 다녀오세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도 그동안 파랑님하고 이렇게 좀 공개집에서 있으면서 파랑님이 되게 공감해주는 그 점도 많았고 같이 막 뒤풀이하고 이럴 때도 얘기 나누고 이랬던 게 좋았어서 아쉽지만 네 빨리 마무리해 할 말 없으면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어. 아쉽다.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래서 밤님이 더 관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표현해서 기분 좋아요. 좀 약간 민망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밤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크지 않거든요. 아니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관계가 나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내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밤님이 어떤 분인지 겉으로는 알겠는데 관계를 안 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딴 것보다 저번에 아까 당근님이 얘기한 거 저번 얘기 때 이제 울면서 얘기했던 거 밤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모습이 되게 좀 저랑 닮았다고 좀 느끼기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밤님이 되게 집단에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아까 또 얘기했던 거랑 여신님한테 얘기했던 거랑 다르긴 한데 그 모습이 되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갖고 좀 되게 싫기도 하고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되게 좀 싫은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좀 밤님이 좀 사실은 어떻게든 좀 관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워 보여서 속상해요. 밤님이 너무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밤님이 집단하면서 좀 편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관계라는 게 우리 저 경험상에는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 있더라도 너무 노력하고 다가가면 오히려 또 다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노력하지 말고 마음님이 집단에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좀 밤님이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 부분이 나랑 닮았다. 그래서 반가웠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꾸준히 계속해요. 잘 생각해. 네. 사실 뭐 집단 와서 파랑님을 약간 알아간 시간만큼 이번에 좀 약간 쉬었던 계기가 또 그만큼 또 쉬었던 것 같아서 사실 파랑님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조금 막 희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좀 관계가 쌓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시점부터 약간 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는 솔직히 막 엄청 막 아쉽거나 그런 건 잘 없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쉬움이 없진 않는데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좀 계속 많이 있고 보면서도 많이 배우는 게 있었고 앞으로 좀 배워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옛날 영상부터 쭉 봤어요. 쓸 때 사랑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만났을 때 되게 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다 보이니까 관계도 좋았어요. 그리고 집단 쉬면서도 자주는 아닌데 이따금씩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좀 안 좋게 뭔가 끝난 상태에서 약간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잘 지내고 있나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좀 그러고 있나? 약간.
저희 같이 결혼한 사람 입장인 거 하니까 좀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오늘 좀 얘기 들으니까 걱정보다는 안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 그래서 좀 응원한다는 말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도 가장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잘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딱 한 번 생각했어요. 새벽을? 네. 언제 생각나냐면 제가 기억하는 새벽녘 집단 와서 되게 약간 좀 늘 여기 좀 다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쉬는 날 쉬고 싶은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면서 뭔가 계속 배우자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맞춰주고 약간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야. 지옥이지. 거기가 지옥이야. 그리고 순간 새벽녘이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진짜 힘들었겠다 새벽이. 어떻게 버티냐. 오늘 새벽에 애까지 키우고 난 애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나. 새벽님하고 제가 저랑 닮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가거든요. 뭐 이렇게 주목받고 싶다거나 그리고 뭔가 좀 막 계속 욕심이 많거나 이런 것들 관심 갖고 싶고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워요 저도. 왜냐면은 결혼이 먼저는 선배니까 뭔가 나중에 뭐 말 못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나누지 못해서 못했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집단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고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별로 아쉽지 않다라고 새벽님이 표현했는데 그 말에 되게 좀 편했어요. 저는 아쉬운 게 없어요. 돌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편해서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굉장히 치밀하다고 느끼는 집단원들이 있어요. 뭐 당근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플님? 지금 없는 귤님? 근데 또 새벽님은 새벽님만의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저랑 뭐라고 해야 되나 비슷하고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계에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새벽님 봤을 때보다 좀 편해 보여서 저는 좀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나도 빨리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 할게요. 저는 뭐 파랑님하고 이제 관계는 뭐랄까 그냥 파랑님이 좀 어떤 모습이었다 뭐 어떻게 느껴졌다 이거보다는 진짜 좀 마음에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안보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파랑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서 나누고 그 생활했던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고 내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집단을 떠나서 슬프진 않아. 집단을 떠나 지금 여기서 집단을 떠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어? 네. 그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들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기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어, 그런 마음이고 응원하고 싶어.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좋았다 이런 얘기 맡아갖고 되게 기분이 좋고 지금 눈물이 나는 거는 그거 그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스플림하고 계속 강경해왔던 그런 생각이 나니까 힘들 때도 많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어쨌든 관계가 진짜 끝난 것 같다 느낄 때도 많았고 정말 내가 이 집단을 계속 찾는 데 있어갖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들보 같은 느낌 원동력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긴다고 느껴졌을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막 생각이 나니까 되게 눈물이 나네. 스플림하고 나눴던 것들이 되게 좋은 기억 없어? 왜? 그래서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되게 좋아서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좋아서 나눴던 것들이 되게 감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가 진짜 좋았다. 그래서 개인 상담할 때 참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리워서 또 눈물도 나고 그래. 나도 사실 나뭇잎한테 개인 상담을 받고 싶었었는데 내 덕분이다 얘네들 그러니까 그럼 사실 죄송해 내가 참 게르기 덕분에 실패한 수긴 한데 나뭇잎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재수없어 그래서 나도 스프링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도 집단 그만두긴 하는데 예전에 개인 상담 그만뒀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뭐 이전만큼 자주 연락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끔 보더라도 되게 그냥 오래 만난 오프라인 친구 마냥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편하게 그런 관계라고 저는 느껴요. 좀 좋아요. 좋고 아, 술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지? 사야지 한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스프님한테. 사실 내가 집단에서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는 스프님하고 개인 상담하면서 몰라요. 스프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될까? 아,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해도 관계가 지속이 되는구나.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특히, 아, 되게 괴물 같다고 느꼈는데, 이 새끼도 괴물인데? 약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구나. 상담자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틀이 맞긴 한데 그 틀을 좀 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유연해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컸어요. 나는 오히려 꿀림이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남님 완벽해 보이기 싫고 너 맥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는 스프림이 이런 모습 잊지 않고 솔직하게 부족한 모습 드러내면서 사람들하고 해서 관계해 나가면 좋겠어. 근데 또 마음 한 켠에도 걱정도 있어요. 뭔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사건상 오화가 아니야. 나는 출연해. 이게 또 약간 신체적으로 나 이어지더라고.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체적으로 이어진다? 뭐 암에 걸린다고. 그게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고 좀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 그래. 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았다.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 두 분이 항상 보면서 항상 비교되고 있지. 오늘 기분 안 좋겠는데. 왜? 그래. 아니야. 그래. 나는 스프리 부족해서 더 좋았다. 아, 이걸로 어떻게. 아, 왜? 스프리 먹이는 거야. 좋아해야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맞아. 남은 게 완벽하다면서요. 완벽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여신이 힘들 때 스프림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 저 개인 상담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 합시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집단 떠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아쉽진 않은데 관계가 크게 없기도 하고 그냥 지금 가는 게 지금 가더라도 나중에 어디선가 아, 오랜만이면 좀 인사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코로나로 쉬기 전에 마지막 회차 때 그때 파랑님이 조금 힘들어 했었고 그때 제가 되게 막 그렇게 할 거면 막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이랬는데 그날도 좀 거기에 대해 얘기를 못하고 휴식했다가 오늘 왔는데 약간 종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때 파랑님이 힘들었던 것도 되게 같이 더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그때 내 마음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채로 좀 쉬었다가 그 마음도 약간 희석된 느낌이고 그리고 다시 내 근데 가는 것 자체는 그냥 아쉽다기보다 그냥 뭐 약간 잘 사시겠지 뭐 어디선가 또 만나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종결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일 때문에 그만두는 거면 슬프고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뭐 힘들다고 하지만 막 이게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거 잘 챙겨서 잘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더 들어서 안심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회의 때 잊고 있었는데 얘기 드리고 기억이 나. 왜 그래? 잊어. 다시 잊어. 잊어. 지워. 아니 그냥 또 감정이 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 좀 얘기 못해서 좀 이해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회장님이 저한테 막 감정적으로 크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기억나요. 니나님이었나? 나나님이었나? 네. 그때 왜 저렇게 표현하지라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코야님한테. 근데 코야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만큼 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아 그래? 편한가 보구나. 그게 기분 나쁘진 않았거든요. 편해서 편하고 편하게 자기 불편한 감정 얘기할 수 있지. 그 정도 생각만 했었어요 저는. 회원님에 대해서 저는 회원님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고 뭐 때문에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강의할 때 회원님한테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래 하고 약간 나를 좀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 약간 함께 있을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좀 코야님이 좀 불편했었어요. 마지막이라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고현님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거만하게 느껴져요 저는 고현님은. 난 남들과 달라.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나 있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쌤도 다 다시 걸려. 그리고 사실 저 되게 게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코아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되게 신기했었는데 코아님의 저는 여성스러운 모습이 되게 좋거든요.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자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코아님이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가기도 하고 밖에서 볼 것 같진 않지만 보게 되면 인사해요. 그 직전 회기 때 회기 끝나고 나서 글을 되게 길게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오늘 안 나와버리면 하연이 마지막 회기인데 좀 뭐라 그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나도 알아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버리면 사람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뭔가 나한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도 들어야 되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님이랑 그 주제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게 되게 회피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으면서도 좀 아쉬워요. 이제 파랑이 가서 더 이상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쉽고 글 내용에 되게 안 좋은 얘기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파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내가 어떤 거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파랑님이 그렇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뭐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사랑이랑 힘들었던 갈등
것도 있었지만 재밌게 놀았던 거, 힘들었을 때 파랑님이 지지해줬던 것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썩 후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내 얘기 좀 느끼는데 들어보니까 일도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좀 안심되는 느낌이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졸려 때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글 보고 졸림이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괴물이라고? 한편으로는 되게 오해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으니까 내가 그래, 어쨌든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졸림이 힘들어하는구나.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집사람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혼자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귤님이 올린 글을 보고 니체님도 그렇고 당근님이 연락을 줘갖고 괜찮냐고 통화하면서 당근님을 통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당근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좀 그때 많이 힘든 게 많이 풀렸거든요. 당근님도 어떤 얘기는 귤림이 얘기한 것처럼 파랑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귤림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글을 올린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뭔가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또 당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 당근한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얼른! 멀티버스 시대 아닌가요, 요새? 그렇다, 멀티버스. 잘해! 저는 그래서 그... 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교육님한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글을 올리니까 사실 글 처음 봤을 때는 바로 댓글 달아서 뭔가 아까 여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따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내려가 버려갖고 더 얘기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힘들고 무서워하는 시점에서 통화라거나 이거 주고받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글님한테 힘들 것 같아갖고 뭔가 되게 던져놓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오늘 불림 보기 전까지 불림이 좀 전에 그냥 이대로 안 나와버리면 좀 걱정도 된다고 그래갖고 나왔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맞아서 고맙고 사실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집단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집단원들 중에 오늘 나온 집단원들 중에 안경님하고 귤님이 되게 가깝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약간 좀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불편한 상태에서 뭔가 좀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귤님 없어서 좀 신경이 쓰였어. 귤림 안 오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을까봐 택시까지 타거든요. 와. 돈 엄청 많이. 춘천에서? 아니. 서울 오류역에서. 그래도. 네. 왔다. 얼마 줘야겠네. 아니 쿠팡 무료 쿠팡 없어? 내가 물류 줄 때 배송할래?
비싼 거 하나 줘. 건당 1200원짜리 제일 비싼 거. 2000원짜리 없어? 아, 2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있다. 반품 하면 돼, 반품. 하고, 이게 마주기도 하고 또 택시까지 타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이따라서 유연해. 참 유연해요. 내년 같았으면 안 받고 어떻게든 뭐 풀려고 했을 텐데 많이 유연해졌어. 이게 다 여기 덕분이야. 나한테 한 번 더 그래 맞아서 너무 고맙고 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둘의 모습이 좋아. 든든하고 좀 물어봐도 돼? 마지막에 해서 난 그럴려고 좀 걱정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떤 게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모습이 예전에 그 같이 키우셨던 큰 어머니? 처럼 가까운데 뭔가 손 찍어 말 것 같고 때릴 것 같고 지금은 좀 내가 무섭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령이 댓글을 바로 쓰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정말 화가 나서 연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내 요청을 잘 들어준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나도 그게 좋았어요. 고맙고 그 거리감을 지켜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파랑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랑이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랑 괴물 아니에요. 나도 내가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억울해서 그러겠지. 억울해서.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다행이네. 빌림이랑 관계하면서 저랑 되게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림 좋아. 화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이라고. 저는 동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좋아. 그래서 되게 좀 계속 마음이 가고 관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계하면서 닮아서 이런 게 힘든 거구나. 갈등하게 됐을 때 계속 서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멈춰지지 않는 부분? 빌림하고 관계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느낀 게 파랑이랑 나랑 닮은 점은 지기 싫어하는 거. 지기 싫어하는 거? 뭐 자기 정신적이고 화가 났고 이런 것보다도 지기 싫어하는 거. 파랑 모습 보면서 나도 정말 지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근데 파랑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끝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되게 부러운 점이었어요. 감정을 되게 저는 제 감정을 잘 놓거든요. 근데 파랑은 되게 끝까지 자기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리 지켜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예전에 빌림이 힘들었을 때 내가 되게 든든했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빌림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집단 계속 하면 난 좋겠어요.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기뻐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랑 여신님은 그냥 오늘 소감만 그냥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처음인 것 같으셨는지. 네, 일단 다들 얘기하시는 게 너무 솔직해서 좋기도 하고 조금 아까 반님하고 이제 파랑님이 반님에 대한 이제 감정을 얘기하실 때 나 싫었다 이런 말이 되게
담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정말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면이 더 좋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그 정말 상처받진 않나? 그래서 그게 나도 저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겠구나. 싫으면 싫다 이런 것도 얘기. 근데 일단 내 자체가 그게 불편하고 일단 내가 듣는다고 하게 되면 상대가 이제 내가 싫다고 이렇게 듣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되게 힘들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것 같습니다. 전 안 하면 되죠? 나는 뭐 할 얘기는 없고 어머 이게 뭔지 알아? 이번에 몰라요? 새로 나온 책이야. 이게 왜? 새로 나온 책인데 의미 있는 책이야. 공개 집단 우리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요약 글 올리잖아. 그거 정리해서 진짜요? 열매가 열심히 편집했어. 이 열매가 만든 책이구나. 그래서 공개 집단 요약 글이랑 뭐 부족한 거 좀 빼고 중복되는 거 빼고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맨 앞에 봐, 맨 앞에 한 장 넘겨서 편지 썼잖아. 읽어줘봐. 이게 단가? 하랑님, 지난 5년의 시간, 5년이 됐어요? 그럼 우리 2016년에 시작했어. 아, 진짜? 나 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다일까? 아 진짜 이게 다야? 왜 그걸 읽으라고 왜 했어? 안 읽으니만 못 하잖아. 그래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 괜찮잖아.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네. 욕 좀 먹어야겠는데. 고맙습니다. 끝이야? 끝.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아, 다 한 거예요? 어. 뭐야? 그래. 일단 제일 큰 감정은 사실 남은 느다시님하고 제일 아쉬운 건 관계 잘 모르겠어요. 느다시님에 대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관계를 못해서 못했다. 뭔가 아무래도 같은 집단에 참여하긴 하는데 리더 둘이로서 약간 좀 다른 집단들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좀 저는 늘 뭔가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10분 이런데 느다시님은 이러지 않네. 뭔가 약간 아까 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봐. 새로운 이야기. 근데 이렇게 둘 비교 말고 이렇게 비교. 그렇게는 비교가 안 돼. 그렇게는 비교가 안 돼. 그게 제일 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 아주 딱 보고 다른 부분은 다른 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단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매주 그래도 계속 나오면서 이 장을 만들어준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기 때 지난번 회기 때 막 저한테 뭐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감 뭐 어떤 연애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고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끝까지 말 마지막에 한마디씩 꼭 붙이는 거 있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화를 냈다고요? 뭐 아무튼 관계 속에서 좀 이겨먹으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 그거 되게 많은 일이야.
어쨌든 저는 그날 좀 유다심님 그 감정을 좀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아, 그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좀 스쿨이랑은 뭔가 매번 그렇게 관계했던 것 같은데, 아, 유다심님이 이런 데서 화가 많이 나는구나.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래 했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됐어? 그래.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자. 마지막 한마디? 응. 아, 뭐라지? 사랑한다. 아, 구독자한테. 구독자? 제가 많이 사달라 그래요. 홍보를 좀 해야겠다. 사실 저 여기 집단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좋아해 주기는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제가 찾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집단 오셔갖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이 저는 없다고 믿고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긴 없지만 나중에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예전 집단원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랑 계속 내가 좋다고 하고 관계하고 관계 끊지 않고 그랬던 너희들이 있어갖고 지금이 내가 있다고 믿어. 부담, 열매, 호기, 바람, 나머지들은 미안하다. 아, 사람도 있구나, 사람.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직장생활 하니까 내 마음에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살기 힘들다. 니들도 좀 나중에 살다가 힘들면 다시 집단 돌아오고 나도 여기 돌아올 테니까 어쨌든 또 보실 수 있는 보자. 다 했어요? 그래요. 후회해 주시고요. 다시 해봅니다.